자, 이렇게 어제 잡은 백합, 가지고 왔는데, 일단 요거를 먼저 세척을 좀 하고, 제가 조개탕 한번 끓여볼게요. 밥, 먼저, 이제 해동은 아마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, 원래 술 같은 것도 좀 문대주면 좋은데, 네, 전혀. 닭강정 전용 치즈로 일단 문제 대충 닦아줄게요. 야 크다. 와 이 사이즈. 와 저 백합 근데 처음 먹어봤어요. 조개의 여왕이라고 하는지 오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치즈로 다 문댔고 여기 기름이 마지막으로 다 비벼서 한번 더 씻어줄게요. 씻었어요. 진짜 사이즈 엄청 좋다. 와 진짜 좋다 좋다. 와 완전 좋다. 사탕 재료 굉장히 간단해요. 여기 청양고추 그리고 파 그리고 아까 씻어놓았던 이 백합 이제 이렇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. 일단 재료 먼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오늘 재료 준비 끝났고요. 이제 이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백합을 아까 씻어놓은 백합 같이 넣고 끓여볼게요. 자 이렇게 냄비에 물을 좀 넣었고요. 백합을 물이 끓을 때 넣는 게 아니라 찬물에서 그냥 넣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찬물에 넣은 상태에서 끓여야 들이 입을 잘 벌린다고 하거든요. 찬물 상태에서 이렇게 끓여줍니다. 일단은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볼게요. 물 뽀얗게 올라온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조개탕이 아주 그냥 소주가 슬슬 넘어가죠. 백합이 왜 조개의 여왕인지 한번 맛을 봐야겠네요. 이렇게 거품들이 많이 올라오죠. 다 제거를 해줄 거예요. 와, 진짜 이제 이렇게 많이 우러났어요.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았던 청양고추나 파 넣고 1분만 더 끓여줄게요. 고추, 고추야, 추가, 파도.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. 와, 이 조개 백합탕. 와, 진짜. 제가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. 야. 고추가 들어왔네. 와, 장난 아니야. 진짜 대박입니다. 여태까지 먹었던 조개탕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. 이거 뭐 포장마차? 포장마차 그 홍합탕 뭐 조개탕 엄청나네요 진짜. 우와 이거는 소주. 아 소주 먹기 전에 이 살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. 백합살은 어떤 맛일까. 이 청양고추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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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엄청 달아요, 달아. 뭐야? 뭐, 조개가 이렇게 달아? 저번에 같이 갔던 저랑 해루질 자주 다니는 친구가
예전에 같이 갔던 친구가 예전에 한 마리를 잡았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친구가 직접 먹어봤는데 달다고 했는데 정말 뭐 조개살이 달아?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달아요. 진짜 달아요. 와, 이건 소주 한 잔. 야, 우와, 야, 이거 뭐야? 이거 소주 요만큼 있어도 소주 한 3병 먹겠다. 하지 않아? 대박. 와, 우와, 나 이제 이거 많이 잡아야겠다. 아, 근데 태안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. 근데 자주는 못 갈 것 같은데, 우와, 그래도 백합 생각할 때마다 가야겠어요. 이거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을까? 초장이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초장이 없어서 즉석으로 그냥 와사비 간장. 그래, 역시 와사비지. 자, 그럼 또 한 잔. 한 잔 할게요. 자, 한 잔. 아, 죽인다. 야, 여기 백합. 야, 백합살. 와, 이거 보세요. 백합살. 진짜 맛있겠다. 국물을 넣어. 아, 아까워. 자, 야, 이거 보세요. 먹을게요. 아, 대박. 아, 뭐야, 이거. 와, 진짜 맛있다. 이 조개 국물은 또 이 껍데기. 진짜 너무 맛있는데. 어이가 없네. 와, 봐봐요. 이렇게 별다른 조미료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갔죠. 조미료는 절대. 그냥 순전히 백합에서 나온 물, 그리고 순수물, 그리고 청양고추, 그리고 파. 딱 요렇게만 넣고 그냥 끓이기만 했는데, 야, 진짜. 아,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와, 좀 맛있다. 와, 이거 진짜 해 드셔보세요. 와, 진짜 대박이다. 나중에 저 지금 회감하고 있는 그 동주가구, 명주. 예전에 명주 같은 경우는 회감을 하고 라면 끓일 때마다 한번 넣어 먹어봤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라면 국물이 감칠맛이 진짜 끝났거든요. 와, 나중에 명주 저거 해감 다 되면 명주 라면을 한번 또 끓여보겠습니다. 와, 우와, 진짜 우아다, 우아. 우와. 감자가, 맛있는 감자가. 그래, 따로 먹지 뭐. 따로. 와, 이거 와사비장 짱이네요, 이거. 그냥도 맛있는데 와사비 간장 찍으니까 짱이에요. 그리고 모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간장. 아, 안 되겠다, 이거. 이거 영상 마치면 한 병 더 해야겠어요. 와. 와, 진짜. 와, 대박이다, 진짜. 왜 이렇게 맛있어? 야, 진짜 맛있네. 저는 그 소라 막 이런 것보단 난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. 와, 대박이다, 진짜. 요리도 편하고, 해감도 오래 안 걸리고, 맛도 있고. 또 한번 찍어서.
감자가 와 이거 나 아 어제 더 많이 잡았어야 됐나? 죽인다 진짜. 와 이거 진짜 일단 요거 한 잔까지 한 잔 먹는 것까지만 찍고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진짜 백합. 잠깐만요 한 잔만 더 하고. 와 와 미쳤다 진짜. 백합 국물 진짜 미쳤다. 아, 이 백합살. 또, 와.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. 이거 백합. 진짜 백합탕은 진짜 한번 꼭 끓여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진짜. 이거 뭐, 이거 하나 끓여놓으면 소주 두 병 기본이에요. 제가 봤을 땐. 제 최고예요, 최고. 뭐 국물 계속 들어갑니다, 계속. 와, 최고예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명주조개랑 동주구로 같이 라면을 한번 또 끓여서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